네, 존경하는 20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현 박노희입니다. 오늘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마무리했습니다. 1,300억이 예산은 동료연들과 열띤 논의와 개수 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2012년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이래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 심리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종합복지관 수용장 개보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 수용장, 일명 마리나 수용장은 13년을 운영해왔던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운영에 오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2년 수용장 사용 허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 수익 허가 계약, 개보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노동자 종합복지관의 수용 기능을 위해 시설 개선의 절실함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용장 운영 선정과 시설 개선 공사의 부족자가 점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2020년 4월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되었지만 8개월이 경과된 후인 22년 12월이 되어서야 합의서 작성과 시설 부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2차 공고문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무효라고 명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취소하고 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일반 경쟁을 거쳐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전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미 선정한 대상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개보수비 5천만원 예산에서 부식리, 노후의 문제로 수배가 증액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한다면 수용장에 대한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장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정의 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심의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수용장 신설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 스포츠 내 수용장이 유일한 시설입니다.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을 위해 위선 8기 공약에 따라 이천시는 수용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이 남부권 장원, 북부권 백상원에 추진 중에 있고 시내권 수용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이 1회 추경에 요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수용장, 마장면, 증포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권은 수용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며 마리나 수용장의 시설 개선 공사를 하더라도 수용장의 이용률 문제와 공공성을 띈 체육시설에 비해 개인에게 입찰되는 마리나 수용장은 운영 곤란에 대한 문제점을 시기 투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 종합복지관의 시설 개선 방향 전환입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은 24년에 노후된 건물입니다. 인구 지반이 낮아져서 내진 설계 등이 반영될 정도로 전체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 시책 발굴과 기술, 취미, 교양 강좌, 여가 선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마리나 수용장의 시설 개선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자 종합복지관은 수용장을 제외하고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의 예산은 건물을 보수하고 노동자를 위해 실내 체육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2010을 위한 노동자 종합복지관으로의 용도로 변경 검토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에 따른 유지부수가 많이 드는 것은 누구나 알겠습니다. 2010 전반적인 예산 감축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투자와 기반 시설 또한 2010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급변한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 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민원과 요구에 맞춰 다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현명하고 적합한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삶, 이 질 향상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